오늘 커플티네? 아, 오늘 커플티네요. 그래서 오늘 뭐 할 거야? 나 오랜만에 왔으니까 가보지 못한 토박이들만 가는 그런 신발 신발 와 한번 사봐. 네, 지금 우리 완전 관종이야. 관종이 야, 진짜 엄청 유명한가 보다. 짠. 이미 먹고 왔다네. 죄송합니다. 아 진짜 내가 야심차게 준비한 계획이 지금 다 틀어지게 생겼네. 죄송합니다. 아 미치겠네. 어떡하냐. 여기가 차이나타운 뿐만이 아니라 절로 넘어가면 텍사스 거리. 텍사스? 텍사스. 갑자기 미국이 나와? 여긴 그런 곳이야. 아 그래? 새롭구만. 아, 여긴 뭐냐 이거는? 케밥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세계 음식만. 러시아 음식도 있고. 어 아, 그러네. 여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러시아 만두예요. 아 러시아 만두. 진짜 맛있어요. 러시아 분들이세요? 우즈베키스탄. 어. 러시아 음식. 아 같이 만들어요? 아 비슷해요?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 음식이. 어. 좀 이따 꼭 먹으러 올게요. 네. 근데 사람이 없어서 좋다 일단. 인천 차이나타운은 사람 진짜 많거든. 왜? 왜? 그걸, 그걸 내가 알아? 내가 정답을 알고 있나 그거를? 저긴 뭔데 저렇게 줄이 길어? 아 저기가 신발원이라고. 뭐라고? 신발원. 욕하는 줄 알았네. 신발. 신발원. 어, 신발원이라고. 아, 신발원이라고. 만두 유명한데. 신파위엔. 어 신파위엔. 아 역시 중국 아시니까 이거. 4시 10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먹고 있어. 원래는 더 길어. 야 진짜 엄청 유명한가 보다. 오래됐고 유명. 우린 여기 좀 이따 오나요? 네 당연하죠. 오케이. 어딘가요? 여기야? 경춘강. 어봐 저기 올드보이 촬영지. 어디? 올드보이? 아 올드보이? 여기 있네. 오. 여기 있다. 이게 그 올드만두에서 먹은 그 만두. 올드만두가 아니라. 아 올드만두. 올드보이지. 올드만두야? 올드만두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일단 나는 한국에서는 나 가지오리를 진짜 싫어한단 말이야. 우리나라식 가지오리를. 아... 가지 자체를 싫어해. 아... 근데 내가 중국 가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란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. 아 진짜?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유학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똑같이 말을 해. 진짜 맛있어. 근데 여기 맛은 어떨지 사장님 맛보지? 한번 잡숴봐. 야 그게 찐이네. 찐이다 이거. 달달해. 맛있네 그냥. 나는 만두를 맛있는데? 소스가 맛있어 이거. 소스 겁나 맛있네. 여러분 올드보에서 먹었던 만두 한 잡 싸봐. 만두는 그냥 그래. 맛보기로 시키기 잘했어. 솔직해야 된다고. 여러분 멘보샤. 바삭하고 부드럽고 맛있네. 겉바속촉. 나는 먹고 싶어. 어때? 솔직히. 김민식이 왜 빡쳤는지 알겠는만. 아. 갑시다. 저 어디서 먹을까? 괜찮네. 중국 느낌 제대로 나네 이거. 자 만두의 모습이 어떨지. 예. 야. 예. 예. 그 정도야? 새우 만두. 새우. 만두. 영롱한가? 넘나 영롱한가? 와. 잡숴봐. 잡숴봐. 지금 우리 완전 관종이야. 관종이. 이 정도면 관종이야 진짜. 완전 중국 스타일로. 아 근데 냄새 확실히 좋아. 신발원에. 신발원. 신발원에 새우 교장.
맛있어. 달라. 아까 그 집 만두랑 달라. 육즙 미쳤다 이거. 육즙 육즙. 육즙 아 육즙 다 놓친다 이거. 우리 유튜버들이 이렇게 힘들게 먹고 있습니다. 저 모양새 봐봐요 모양새. 아유. 이거 반칙. 어디로 가? 여기로 가? 어, 대왕 가. 여기 뭐가 있어? 여기는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 혼자 오면. 여기 뒤에 뭐가 있다고? 아 요거? 요거야? 뭔가 종류가 되게 많다. 전통주도 있네. 못 마시면 그냥 주스도 있어. 아이 그건 아니지 또. 아무래도 이런 데 와서 주스 마시는 건 좀 아니지. 안주와 어울리는 센수. 알겠습니다. 아무거나. 네, 그냥 주세요 알아서. 오, 그 정도야? 알아서 주십시오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한번 먹기 힘들다 그지? 어쩔 수 없다. 아 유튜버 인생이란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이거는. 이거 몇 도래? 모르지? 어 모르겠다. 그냥 달라고 한 대로 줬으니까. 그러니까. 달라고 한 대로 혹시 받아. 이거 몇 도예요? 40도요? 와 40도. 40도 좋아? 40도 괜찮다. 야 대단하다. 40도 40도. 귀엽네. 짠. 마시겠습니다. 짠. 어, 근데 진짜 이건 괜찮다. 나 살면서 술이 맛있다고 생각한 적 거의 처음인 것 같아. 아 진짜? 어. 네, 그래 해서 자시면 됩니다. 맛있다. 조합이 되게 좋다. 근데 치즈 자체가 맛있는데? 우리 거의 지금 식충이 수준이야. 하루 종일 먹고 있어 지금. 먹는 장면밖에 안 나오겠어. 내 덕분이지 덕분이야. 그래. 너 무슨 이상한 인스타 그런 데나 봤겠지. 맞아 인스타는 맨날 그지 인스타 맛집 가면 실망한 그래.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. 오늘 부산 와가지고 덕분에 내가 처음으로 가본 데를 가본 것 같아. 뭐 차이나타운도 그렇고 여기 남포동도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 이런 숨겨져 있는 와인바 이런 데도 처음 와보고 아 덕분에 잘 놀다 갑니다. 아유 아닙니다. 아 유튜브 홍보 한번 해야지. 연사TV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부산 1일차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안녕. 안녕. 아, 벌써 편집할 거 생각하면 두렵다 두려워. 아 이거 언제 편집하냐. 그래 내 말이야.